쉽게 쉽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구성 부분을 먼저 법조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473페이지에 나와, 75페이지죠? 475페이지에 보면은 그 법조문에 보면은 먼저 제일 먼저 총칙이 나오겠죠. 제1장에서는 총칙이 나오고 제2장에 있어서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나와, 체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안전법에 관한 얼굴로 볼수 있죠. 이게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 이미 출제가 됐었던 바 있고, 그 객관식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 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이 부분도 25점짜리 깡통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죠.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기본 설정을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4장. 유해 위험 작업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 예방 조치. 그러니까 제2장, 제3장, 제4장이면 4장은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해 놓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제3장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4장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제5장은 뭐다? 보건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의 보건 관리,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는 제4장 유해 위험 예방 조치가 될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6장 감독 기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죠. 감독과 명령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전반적인 부분. 그 부분도 밑으로 조금 보면 그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5장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과거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또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25점짜리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 과거에는 보건에 관한 부분이 나왔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 위험에 대한 안전 보건 안전에 관한 조치 있죠. 유해 위험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조치, 안전에 관한 조치, 그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물질 취급에 대한 제한. 특히 주의해서 봐주실 것은 도급 사업 종사하는 근로자들 있죠.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근로자 보호 부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또 근기법하고 직결된 노동법 원의 전반적인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어디에서 출제될 것이냐? 지금 산안법에서 한 번쯤 출제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 안전.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기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출제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 그래서 유해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 이거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 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전 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이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안전 보건이라는 것은 아까 재해 보상과는 좀 다르죠. 안전 재해 보상이라는 것은 사후 구제적인 제도죠. 사후 구제적인 이거는 사전 예방적인 제도란 말이죠. 안전 보건이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인 제도로서 안전 보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먼저 안전 보건 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서는 라인과 스텝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인과 스텝 조직이 잘 되어 있죠. 라인이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이제 상하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죠. 라인이. 그래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는 자가 누구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죠. 관리 책임자. 이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공장의 경우 공장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되겠죠. 관리 책임자를 직접 규율하는 자가 누구죠? 관리 감독자를 말하죠. 관리 감독자. 직접 라인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라인 조직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스텝 조직이 있죠. 스텝 조직. 이게 보좌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전문가인 안전 관리자, 보건에 대한 전문가인 보건 관리자, 안전에 대한 전문가인 안전 관리자와 보건에 대한 전문 관리자인 보건 관리자 있죠. 그래서 라인 조직에 직접 규율을 하고 직접 업무는 실무는 누가 다 해요? 관리 감독자가 다 하죠. 이것은 관리 책임자가 모든 걸 지휘를 하지만은 여기서 보좌를 해준다는 거. 보좌를 해주죠. 관리 책임자를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도 조언을 해주죠. 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도 조언을 해줍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고 겸임 안전관리자가 있죠. 전담이라는 것은 거기에 안전관리를 전담을 해서 그 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담 안전관리자는 300인 이상의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겸임관리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협소한 사업을 하는 자들이 두도록 되어 있죠. 겸임관리자들. 겸임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와 관련해서 산업보건위가 있죠. 산업보건위. 이 산업보건위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보건위가 뭐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보건위를 둬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이 나온다면은 바로 도급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도급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 유해 위험 사업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총괄 책임자를 준다는 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바로 도급사업을 행할 경우에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뭐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그러죠.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위원회죠.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야? 국가기관, 노동부 소속과 있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안전보건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하죠. 안전보건위원회. 그래서 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 또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사협의회가 대체할 수 있죠. 노사협의회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3장에. 그래서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가장 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체제는 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그래서 25점짜리로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과거에 시험이 출제됐지만 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나오죠. 최근에 산업사회가 발전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재해를 유발시켜왔죠. 물론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사후 구제적인 재해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사전 예방적인 산재 예방, 산재 예방, 안전보건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 규정, 수권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은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재해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서 산업법 규정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상의 규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 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규정을 두고 사업주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된 특징이 뭐냐? 재해방의 3원칙 이런 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 규정만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특징에 있어서는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 두 개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라인 조직과 일치한다. 그래서 현장 실제로 진행하는 작업이 진행하는 현장의 지휘체계 라인 조직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 그것은 재해예방 안전보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 스텝 조직에 의해서 지도 조언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죠. 특히 산안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 환경 측정 시에 바로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국민건강 증진 의무 재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이나 재해 발생 등 일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관청 보고 신고토록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관리 체제 볼 때 먼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있죠. 그래서 설치 사업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100인 미만 사업 중이나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자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어떤 자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업무는 그 관리 책임자는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휘감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업주 책임과 관계입니다. 사업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주가 선임을 합니다. 사업주가 선임을 하죠. 그래서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업무 전체를 관장해야 하죠. 이것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동일한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에서 관리감독자는 실질적으로 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안전보건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두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안전담당자가 있습니다. 고혈압 등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위험방지 필요상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문가인 바로 스텝조직인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지도 지원하도록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담 안전관리자는 상시 100인,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될 것이고 겸임 안전관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 타 업무 겸임이 가능하도록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방화 책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방화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안법의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그래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그 보건관리자를 관리 책임자를 보좌해죠.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의 지도 조언을 하는 바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보건이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경우에 반드시 산업보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보건이가 뭐다?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의사로서 산업 안전에 대한 산업보건에 대한 부분 보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의사야지 가능하죠. 그 다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래서 동일한 장소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반드시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안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 경우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설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 하도급에 의해서죠. 하도급에 의해서 총공사 20억 이상인 건설업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의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노사협의회가 대체할 수 있죠. 1000인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가 대체할 수가 있다는 점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것은 하나의 명예라는 것은 하나의 유촉을 한다는 것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죠.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산재 예방 관련 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유촉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유촉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의와 의의 설치 및 운영.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산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헌법상 규정과 산업법상 규정 그대로 규정을 해 주시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뭐냐? 개념은 의의를 써주시면 되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뭐냐?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결정하는 거죠. 심의, 살펴서 의논하고 살필심자 의논할 살펴서 의논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심의, 의결하도록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하죠. 이것은 뭐냐?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설치. 설치 대상 원칙으로는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다만 10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수 대비 산재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점 노사협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취지는 뭐냐? 취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노사협의회를 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노사간의 실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법에서는 그래서 동의원의 의결권을 두고 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천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사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천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성.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그래서 근로자 대표라는 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명예 아까 유치관자 그랬죠. 노동부 장관 유치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인씩, 그리고 보건이, 산업보건이, 그리고 당해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 부서의 장으로 구성이 되죠. 다음 도급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그리고 근로자 위원으로서 바로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지명하는 근로자, 이런 자들로 산업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은 상시 1000인 미만의 경우에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죠.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고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회의는 종류에 대해서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소집해서 개최가 됩니다. 의결 정격수는 가반 출석과 출석형 가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서는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1인을 지정해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직원들에게 사내 방송이라든가 사내보 게시를 해서 적절함과 신속히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심리 의결사항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명령, 단체협약, 지역기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니됩니다. 규정이 근거해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중재의 결정이 있을 때는 따라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재가 개시된 요건이 뭐냐 했을 때,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의결사항에 대해서 해석 이행 방법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 의무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해위험 예방조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물론 6회 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은 그래도 봐두셔야 합니다. 이건 안전에 관한 의무죠. 안전에 관한 조치. 산업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하면은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언급을 할 때는 이건 안전에 관한 의무, 유해 위험,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라는 거죠. 보건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산재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법 규정을 언급해 주시고,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사업주 의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주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예방 준수 의무는 가장 먼저 사업주가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산재 예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바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 예방 시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 그래서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산재 다발, 은폐 사업장 발생 건수 제율 등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는 반드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의 유지와 증진 의무에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장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산업법상의 법령 요지 등을 개시해서 각 사업장에 개시 비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전상에 필요한 조치에서 안전표지를 부착하게 하겠죠. 유해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안전보건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서 부착을 해야 합니다. 뭘로 보통 많이 부착을 하죠? 해골 길어가지고 뼈 두 개 그래가지고 하겠죠. 여러분, 접근하지 말라는 거, 안전표지 위험하다, 주의를 기하라, 그런 식으로 위험방지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 발생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당해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 설계 완성 또는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고, 또 재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 보건상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분진 고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건강 진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보건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한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위험 시에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겠죠. 급박한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조치, 이게 중요합니다. 도급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안전보건조치에서 동일한 장소에 생겨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생겨지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동그라미 치세요. 총괄 책임자, 총괄. 그래서 선임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수급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실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그 수급에 의해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할 때는 산재 예방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유해 위험 작업 도급 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중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반드시 노동부 장관, 동그라미 치세요.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도급 줄 수 있도록 유해 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 분리 도급 금지 작업이 뭐다? 수은, 카드뮴, 이거 중금속 오염될 수 있겠죠.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그래서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건설공사로 인해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 방법이나 공기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제외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표준 안전 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 타인을 도급하는 자 일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표준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에 계상해야 할 것이고, 보통 10% 계상하죠. 총 공사 금액에서. 그래서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표준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생겨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생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책임자, 총괄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 보고 의무 및 서류 보존 의무, 산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4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린 자, 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장에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등 원인 등을 기록해서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라는 것은 산업재해 중에 사망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하죠. 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서 지방노동관서장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 보존 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64조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 책임자 선임에 관련 서류라든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했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교육, 또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의 보건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특히 주의할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약규칙에 절대 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취약규칙보다 하위의 규범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반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안에서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겠죠.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작성이 되면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를 해야겠죠.